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근 한전공대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전공대 특별법이 가급적 2월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우종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전공대 예정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10일 전남 나주시 부영시 시를 찾아 한전공대 설립단으로부터 개교 준비에 관한 계획을 청취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해 한전공대 특별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까지 기다릴 것 없이 가급적이면 2월 안에 통과되도록 여기 있는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표는 야당 측에서 현재 당론 반대가 아닌 의원 개개인에 맡기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조금 더 협상해서 여야 모두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좋은 일이라면 함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민의힘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한 에너지 자원부를 독립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한국전력이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전공대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지를 두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나오정입니다.